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여러분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여러분 좋아. 여기는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그 많던 분노와 추모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당 추천 몫의 위원들과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방송의 철저한 외면 속에 세월호 청문회가 어제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선장 탓이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가 되풀이된 사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최소한의 납득이라도 하고자 했던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 부여도 가능할 듯합니다. 지난 사흘간의 세월호 청문회 결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주민, 역시 4.16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이 두 분이 지금 이동 중인데 지하철을 타고 역에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아마 이전 일정이 매우 촉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분쯤 기다리다가 더 늦출 수는 없어서 그분들이 오시는 대로 일단 시작은 하고 그분들이 도착하시면 정식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인 서화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 세월호 이쪽 담당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4.16 연대에 있는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의 네. 위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박래군 상임위원에게 출연을 요청했더니 지난번에는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정확히 갈래를 나누자면 이태호 처장이 담당이니까 이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나머지 두 분이 오시면 함께 인사드리고 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죠. 바로 어제였죠. 청문회 셋째 날 고 정동 단원고등학교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의 이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는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고 살려고 까치발을 든 아이 그리고 손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도 있었다. 장례는 흐느낌으로 변했었죠. 정성욱 씨는 자신의 아들의 시신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랬었는데요. 청문회는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사흘간의 청문회 두 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일단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주장해 오기도 했었지만 뭐 정부 차원의 그 사실 진상규명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시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 대신에 작년에 오히려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드러났던 그 사실보다는 오히려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더 축소되어 버린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소부터 서울 YWCA 강당이고요. 뭐 방영 보도된 것도 극히 이제 그 대한 언론 중심으로 네.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월호는 이 왜 조난 당했느냐, 이 발생 원인이 있는 거고 그 후에 구조를 왜 안 했느냐인데, 저희가 뭐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너무나 많이 상세히 밝혔습니다만은 왜 구조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의혹이 어디까지 가까이 갔냐 하면 7시간 의혹을 해서 청와대의 그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 낮 시간 7시간에 지휘 통제 상태의 불능이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그 국조특위, 그 세월호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그게 아니다. 뭐 21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나왔죠. 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그게 사실 여부인지를 명확히 제대로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세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왜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는 부분조차도 오히려 작년에 그 나왔던 내용보다도 더 범위가 그냥 축소돼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초상은? 네. 예. 이번에 특조위가 한 청문회는 전체 청문회는 아니고 1차 청문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특조위 1차 청문회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구조, 그 시간, 특히 이제 골든타임 동안 업무 지시나 구조활동이 적정했느냐 하는 것을 가족이 신청해서 앞으로 신청 사건으로 다루고 청문회도 열게 됩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구조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적절했는지 등등을 따져서, 아마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국정조사 때보다 조사 범위가 좀 좁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국한을 시켰다, 예, 그런 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신청한 2차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청문회에 의제로 오르지 않아서 내년에 예정되고 있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면서 설명해야 시청자들께서 조금 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제를 제한했기 때문에 예, 예, 작년에 했던 국조보다는 예. 당연히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미 뭐 610일 지나서 하는 청문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떠올리고다는 건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가족들이 100명 이상 3일 내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도 어쨌든 그때 왜 아이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어이없이 희생돼야 됐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나온 증인들마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어졌고, 특히 왜 그 아이들이 선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안 그 상황실에서 네.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아직 퇴선명을 못 나오고 된다. 있다는 네. 것을 주변 구조 세력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정보 공유, 가장 예. 기초적인 정보 공유가 예. 안 됐던 거죠. 예. 근데 모든 각급 구조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퇴선 지시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예.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기 서화숙, 언론인 서화숙 씨, 뭐 네. 저한테는 선배, 개인적으로 선배 되십니다만, 글 또는 말을 부림에 있어서, 글을 다루고 부림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치밀한 분이시니까, 제가 아까 첫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구조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연거푸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 구조를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구조를 안 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유랄까요?
그러니까 1, 2, 3정이 접근을 한 게 9시 38분 정도로 이제 작년 국조TV에서 예, 얘기를 나왔는데 퇴선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근데 심지어 자기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4월 28일인가요?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안 한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죠. 저는 네. 그것은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구조를 못한 게 예, 아니고 예.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그 상황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다 나왔고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가령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소방방재청 헬기가 도착했다. 그다음에 11시 58분에 미군 그 헬기 대형 헬기죠. 구조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헬기 안에 그런 헬기가 도착했다. 그다음에 12시 4분인가요? 그 해군 그 재난 구조대원 잠수까지 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는데 저녁 7시부터야 이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저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그 당일 날 일인데 네. 그게 여전히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구조를 그냥 못하기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구조를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아주 천양지차이고 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분기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고 당일에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1, 2, 3정이 계속 현장으로 접근하지를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뭐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조류 때문이었다 그냥 이렇게 하고는 넘어갑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묻고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네.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구조를 하는 것일까? 음흠.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네. 저는 뭐 안 했다라고 아직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 이런 거죠. 그 1, 2, 3정이라는 게 아주 작은 밴드. 그렇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그 큰 배에 그 작은 배를 보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순찰하는 배라는 거죠. 구조 전문 선박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대형 화재가 났는데 순찰차가 간 격이라는 거죠. 순찰하는 그냥 일반 경찰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조 전문 지식도 없고 훈련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 그나마도 그 배 선장이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경찰들이 자기가 구조 책임 선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 정장, 정장, 예. 정장.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지시를 내리지도 내려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나긴 했는데요. 예. 또 그 1, 2, 3정 정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퇴선 명령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 국정조사는 그 기반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한 거냐 하는 게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누구의 이번,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네.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기자회견이 지시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거기까지는 일단 밝혀진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시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김문홍 목포 해양경찰서장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마지막 날은 해경청장도 내가 지시한 건 맞다. 근데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시했는데 1, 2, 3 정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 청문회에서 답답했던 것은 사실은 모든 구조에 대한 책임이 1, 2, 3 정장이라면 아주 말단 정장에게 다 책임 지어주는데 억울하게도 그 책임을 지게 된 정장. 예. 그리고 사실 항소심 유일하게 현재 구속돼 있고 예, 예. 예. 항소심 판결을 따로 들어도 항소심에서 1, 2, 3 정장의 형량을 깎아줬거든요. 예. 깎으면서 재판부가 이 사람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 형량을 깎아주고 대신 국가 전체의 책임은 더 인정하는 판결을 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이 1, 2, 3 정장이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뿐더러 자기 외의 책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너무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어서 예. 가족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제발 너 혼자 책임지지 마라.
그리고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거다라고 호소했는데, 네. 끝내 1, 2, 3 정장은 보다 자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계속 거부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예. 지금 저 이태호 차장 발언 도중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착석하시죠. 네. 이 차장, 그 경찰 또는 화재 119 뭐 이런 걸로 치자면 순찰차가 간 격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123 정, 함정 이렇게 하는데, 함은 200톤 이상이고 이제 그 아래가 정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바로 선장 등 기관 뭐 선원들만 마치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던 양, 배 닫자마자 약속이나 된 듯 빨리 옮겨 태우고는 바로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여과 없이 가장 그 전 국민이 초미에 그리고 초긴장 상태에서 보기 시작한 거의 첫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정말 순찰의 임무를 하다가 구조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선원이라도 발견을 해서 아 그럼 쟤들이라도 데리고 가자 이게 아니었고 오로지 그들의 임무가 그것이냐 그랬던 거. 그렇기 때문에 1, 2, 3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앞에 두 분이 지금 오늘 함께 움직이셨죠. 네, 네. 뭐 특수한 관계와 지위당은 합니다만 연말이고 하니까 많이 막혔고요. 지금 첫 질문인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전반적인 소회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과 과연 특히 첫날 침몰에 이르기까지 해경은 구조작업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 함께 질문을 드리죠. 소회는 뭐 짧게 하셔도 좋고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 못 했느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뚜렷한 증거나 뭐가 아직은 있긴 힘들지만 그냥 느끼신 대로 일단은 예. 네. 아, 우선 이번 청문회는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애초에 그 기대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네. 또 의미가 상당히 깊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주는 단적인 표현이 어제 마지막 끝나고 좀 늦게 끝났죠. 그랬죠. 끝나고 이제 일어서면서 제 뒤에 있던 엄마 한 분이 한 사흘 더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청문회가 정말 기대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흘을 해보니까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후에 특조위와 진상규명의 과정에 대해서 좀 그 방향성을 제시한 이런 청문회였다는 의미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인 건데요. 사실 저희 가족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런 결론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경이 구조를 안 했다는 결론. 이 예. 결론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예. 너무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정말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납득하고 싶은 게 지금 가족들 예. 심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또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봐오는 결론 쪽으로도 더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해경의 증인들이 하는 그 답변들이나 또 그들이 일관적으로 보고 조사해보고 한 거에 따르면 구조를 못했다기보다는 구조를 안 했다 보여주는 태도 네. 이걸 통해서 아,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생방송이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패널 분들이 오셔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4.19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시죠. 박주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 바로 드리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러셨나요? 예. 그 사실은 방금 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드러났었고 그랬죠. 그 전후로 계속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준비가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청문회인 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상 외로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랬죠. 물론 뭐 확실하게 명징하게 어떤 결론까지 난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더 밝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쟁점들이 드러났다는 명확한 점에서. 숙제를 찾았다는 것만 맞습니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예.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조금만 진짜 조사해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제대로 한번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진상규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론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참사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배들이 네. 특히 뭐 둘라이스나 이런 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해경만 찾지? 우리가 옆에 있는데 근데 해경이 와서는 선원만 먼저 구조를 했죠. 네. 근데 청문회에 등장했던 모든 해경 지휘라인들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원만 먼저 구조를 해가면서 사실은 배에는 승객만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빼낸 결과가 된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덮고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 청문회에서 선원인 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네. 그 누가 봐도 선원인 줄 알았으면서도 구조를 먼저 빼내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그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으로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선원만 먼저 구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정도의 중한 이유가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중요하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원들만 먼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안에서 구조할 수 있는 것도 놓쳤고 네. 자기네들이 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를 실패한 게 아니라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막 지금 이 즈음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오해 또는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해경이 사고 직후에 신고를 받고 구조를 하려 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못하고 결국 이 지경이 됐느냐가 오늘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쟁점은 아니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글을 쓰시고 말을 엄밀하게 하시는 서화숙 언론인 서화숙 씨께서 해경이 구조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두 번을 말씀을 하시길래 허투루 발언하시는 분이 평소에 아니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것과 못 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살인 행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못했다면 최선을 다한 거지만 그래서 아까 유가족이신 또 예은이 아빠께서도 차라리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심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조금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견해를 여쭤봤다는 것을 밝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짧게 누구 저 이태호 처장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박 변호사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여당 추천 위원들 결과적으로 모두 이제 전체 위원이 17분인데 12분만이 청문회에 참석했고 다섯 사람은 공교롭게 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거부했어요. 불참했어요. 그중에 일부는 뭐 출마한다고 예비 등록도 했더군요. 제가 보니까 불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인들은 사표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예. 사표를 낸 이유는 특조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정작 조사해야 될 진상 조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당시 자기들로서는 참을 수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는 기자회견에는 이미 사표를 냈던 분도 오셨어요. 예, 예. 그분은 이제 사표를 내려고 온 게 아니었고 특조위 전원체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안건이 통과하는 걸 막으려고 자기는 정치하겠다고 이미 사표를 내놓고도 그 사람이 출마했어요. 예. 다시 그 표결을 행사하거나 하여간 방해 발언을 하려고 해소 문건을 따로 왔다가 특조위 안건이 처리되니까 다시 사표 내는 기자회견을 또 하고 그래서 내부는 그래서 안 나오시고 있고요. 한 분은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현 부위원장은 사표를 네.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모든 걸 주도해서 사실 해수부 문건대로 대통령 조사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방해하려고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냐라고 저희가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의 꼭두각시가 전실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니냐 저희가 뭐 서면을 통해서 물었더니 꼭두각시라면 해수부 문건이 시키는 대로 사임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사임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계속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꼭두각시 노릇에 관한 해수부 문건을 따르고 있지 않다. 청문회 건물 장소까지는 왔고요. 네. 청문회 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예, 로비 밖에서 예. 이렇게 빙 돌고. 그래서 네 분은 사표에서 안 나오셨고 청문회장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 예. 한 질문을, 분은 사표를 내지 않고 질문을 있어요. 질문을 꼭두각시가 꼭두각시냐가 아니라 뿌락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분은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이 청문회 작업을 사무처장으로서 도왔다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방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여러 차례 그래도 청문회는 같이 해달라고 호소했었는데 네. 청문회에 전혀 성의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뭔가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특조위원으로서 했던 어떤 법률적 책임을 안 진 게 아니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적 책임도 좀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박정희 변호사가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충분히 싶은데 충분히 제기 가능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건 엄밀히 말해서 방해 행위 아닙니까? 예, 그 특별법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죠. 네. 예. 재밌는 게 KBS가 이 생중계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던 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켜서 안 하게 만들고 또 반쪽이니까 방송 안 하고 돌고 돌고 돌아 MBC도 그랬죠. 자, 제가 그 이 처장께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결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했는 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불참했는데 실제 사흘간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그거죠. 네. 근데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이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얘기를 했죠. 근데 네. 뭐 그냥 짧은 간단한 통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이분들이 이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예,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의혹의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말 400여 명이 타고 있는 그 대형 선박이 여객선이 조난을 당했는데 10시에 한번 얘기를 듣고는 5시 반에야 나타나는 그 사이에 전혀 그 지휘한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유족들이 도대체 뭐냐 밝혀라 밝혀라 그러니까 정말 여당 의원들이 엄청 방탄을 하다가 겨우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타나가지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몰랐다. 21차례 동안 서면으로 예,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또다시 그러면 7시간 어떻게 부재할 수 있느냐고 의문 제기를 계속하니까 새누리당의 그 여당 국조특위 그 간사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본인이 나서서 21차례 대통령은 유선 보고 받고 뭐 유선 보고라는 게 전화 보고 받았다는 게 본인이 직접 통화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제 서면 보고 이거 팩스 날렸다는 건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 안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나온 얘기가 10시 반에 해경청장에게 통화를 해가지고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샅샅이 다 구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그 발언 내용은 딱 그렇게 짧게 통화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직접 통화한 것처럼. 그런데 과연 10시 반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 다 구해내라 얘기를 했는데 뭐 소방방재청 헬기, 미군 헬기, 그 다음에 해군 재난구조대까지 오후 7시가 되도록 구조작업에 투입이 못 됐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그 레임덕도 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밑에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 그러면 그거를 못한 해경청장은 이 사건 후에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시 불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진위를 가려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진짜 통화했느냐? 이 부분을 추궁하고 들어가서 위증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건 계속 그냥 뭐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여당 의원, 그리고는 그냥 그 프레임, 그 믿을 수도 없는 프레임을 계속 시종일관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다른 덧붙이실 말씀. 사실은 뭐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공격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참사 당시 해수부가 갖고 있었던 매뉴얼이라든지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위기 대응 지침에도 대규모 재난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경에서 개설했던 상황실에 BH가 들어가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보고를 받았었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경욱 대변인도 아침에 브리핑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명백하게 역할을 했었고 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국민은 알아야죠. 그럼요. 이후에도 사실은 올해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북한 목함질의 사고가 터졌을 때 네.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춰봐도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검증하자는 말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자꾸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전 오히려 정치적이다. 예. 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당일 공무 집행 행위 여부 및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건데 예. 그거는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럼 물론이죠. 와, 보통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고 예. 그 근무 시간에 뭘 하셨냐, 제대로 보고 받으셨냐, 제대로 지시하셨냐를 명확하게 좀 보여달라는 게 왜 정치적인 공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때도 관련돼서도 부시도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1시간 받기로 했는데 3시간 네. 28분간이나 나중에 네. 늘려서 받았죠. 그걸 뭐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부시가 그 테러를 했다고 조사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보고받고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본 건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네. 그때 그쪽은 미국 대통령은 행적이 그냥 아주 상세히 드러났죠. 행적은 굉장히 그 뭐 바깥에 있었으니까 다 드러났었죠. 플로리다인 마이애미 초등학교에 가 있다가.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심지어 오늘 이제 그 상계이 서울지국장 네. 그 판결 1심 판결 났죠. 무죄가 났더군요. 네.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나요? 무죄가 됐죠. 무죄가 났어요. 예. 네. 무죄는 인정. 무죄 됐고요. 예. 근데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현장에 어떤 직원이 안 나가 있어서 경위서를 쓰더라도. 그럼 안 나간 대신 뭐 했는지는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 못 갔다. 못 갔는데 너 왜 못 갔냐? 경위서 써라.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시말 썼으라 그러면 시 처음과 끝을 써라. 너 안 하고 뭐 했는지 써라. 어디 가서 사우나 탕 가서 낮잠 자고 있었냐? 써라 하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경위서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 중에 대통령이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는 그런 건 혹시 행정정보 공개 대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확장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이 업무 시간에 자리에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사생활을 건드려? 나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공복을 벗어야죠. 그렇게 그렇죠. 말할 거면. 예, 저거는 대통령은 24시간이 공생활인 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를 받고 대처 지시를 내려야 하는 해경의 지휘라인의 계층별 상급 부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죠. 네, 직접 전화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랬던 거 아니야?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이게 다 드러났는데. 그럼 지휘체계가 과연 있느냐? 그 다음에 지휘체계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하나가 제기가 되고요. 뭐 이제 여기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청와대 보고하는 거나 뭐 의전 이런 것만 신경 썼단 말입니다. 그건 사고 직후에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그건 잠시 묻어두고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분들 견해를 듣죠. 사실 그 1, 2, 3 정장이 처벌받았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와 직접적인 교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교신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뭐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죠. 퇴선 명령을 해라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1, 2, 3 정장은 그 이유로 그러면 처벌을 지금 받았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 서해, 해양경찰청장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퇴선 명령 빨리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다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 2, 3 정장이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그렇네요. 예,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죠. 자기네들은 다른 일로 바빴다라든지 경황이 없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죠. 네. 그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 예. 그때가 사실은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바뀌는 바로 그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고 거기를 지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수장으로 침몰로 가는 두어 시간만 보낸 게 사실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첫 시작인데 결정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고 정보 및 상황에 대한 수집과 전파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연 민간인 사람들도 생각하는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로 늘 가슴이 아프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외치셨겠지만 이번 청문회를 보시면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심정인데 왜냐하면 피해 1, 2, 3정 정장도 안 했고 목포 관제탑이나 목포서도 안 했고 VTS도 마찬가지고 뭐 저 해수부, 해경 뭐 다 모든 상황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구조원분들이 다 구성 일찌감치 됐고 그 지휘라인에 수없이 많은 단계의 그 지휘하고 또 행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정말 P123정 정장이 안 했으면 목포 서장이라도 목포 서장이 안 했으면 해수부 상황실장이라도 서해청장도 있고 서해청장도 있고 그 딱 한 사람만 시도했으면 그렇지. 다 살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뭐 법리는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 그것이 이 303명의 희생자를 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네. 것이고요. 특히 청문회에서 해경 증인들이 일관되게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모든 책임을 선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돌이켜 볼 때
언제 탈출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춘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이춘재. 예. 9시 30분 이전에 탈출 지시를 선장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9시 30분 이후에 도착한 해경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 근데 10시 17분까지 예. 학생들은 카톡을 했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예은이 10시 15분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장과 선원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왜 정작 P123정은 세월에 도착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장과 선원을 찾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인데 그 선장과 선원이 누군지 신원 파악도 본대는 안 했다고 그랬고 예. 왜? 이 급박한 순간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에 언제 신원 확인하고 앉아있느냐 이게 이유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선원과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람들이 정작 배에 가선 선원과 선장을 아무도 안 찾아요. 자기 옆에 데리고 나왔으면서. 너무 모순이 많죠. 이거는 선수에 네. 선원들이 있다는 건 그 상식의 상식 아닙니까? 네. 자, 이 질문은 해경이 아무래도 구조를 안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서화숙 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질문이요?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아까 처음에 박 변호사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지휘 체계에 대한. 그렇죠. 지금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그 천안함 사건 때요. 그 왜 그 구조를 못했느냐를 정확히 밝혔으면 이 똑같은 사고가 이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때도 계속 에어포켓이 있다는 거짓말이 됐죠. 만 하면서 하루를 갔다가 끌더니 나중에는 정말 40몇 명의 생떼 같은 청년들이 다 결국엔 그 죽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고가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네. 뭐 조난이나 위기나 뭐 이런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서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건데 지켜주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기를 쓰고 살리려고 했는데 불가피했다가 아니라 이건 너무 엉성하다. 이건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뭐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 맨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핏하면 그 잠바 입고 들어가는 걸로 쇼를 하던 그 벙커원이라는 게 바로 그 위기 재난 상황실이잖아요. 예. 그 안에 그 대통령 자신이 대형 선박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박들은 다 국제 신호에 따른 그 전파 송수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대통령도 심지어 그 배에다 대고 세월호에다 대고 빨리 내려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호출을 할 수 있군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안전행정부로 바꾸니 어쩌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막 요란을 떨면서 실제로는 안전도 행정도 못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예. 얼마나 낙후됐는지는 정확히 진상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왜 그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제일 그 세월호 점점 이제 뭐 내려와서 세월호 가까이 간 그 해경 1, 2, 3 전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누구든 개입하고 누구든 구조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 진상을 계속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책임은 누구에서부터 있느냐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교신을 어느 누구도 안 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교신을 아는 것 자체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건 이제 그런 조치들이 곧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조위 예. 차원에서. 특조위에서 예. 당연히 법적인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요구했고 네. 특조위가 안 하면 저희라도 할 테니까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법적인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신을 안 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대응을 못한 그 사람들, 공직자들을 처벌하면 끝나느냐. 물론 처벌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딴 사람들은 겁이 나서라도 제대로 하겠죠. 그런데 첫 질문과 연관이 되는 건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이 안 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60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안 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 떳떳하게 대드는 모습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 야,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누가 뒤에서 리모컨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는 내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신을 안 한 것도 처벌해야 되지만 정말 파고 들어가려면 왜 교신을 안 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처음에 주셨던 질문 가운데 지금 결과가 되는 건데, 이제 청와대 막고 7시간 표현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저희 가족들이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서 직접 표현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특조위가 문제가 됐을 때에도 특조위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지요.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표현을 처음 꺼낸 사람이 바로 여당 의원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공식적인 회의, 공개 회의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2시간 이상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 대통령이 7시간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슈화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대통령의 7시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랬죠. 분명히 좀 짚고 싶고요. 마치 네네. 특조위가 그걸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이슈화시켰고 정치적으로 또 홍보하면서 활용을 했다는 점 분명히 짚고 싶고요. 하여튼 이 청와대가 이 참사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뭐 7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 당일날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느냐, 뭘 지시를 했느냐,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를 밝혀내는 거 중요하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의심이 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도 중요한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당일날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방해한 것은 아니냐라는 때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까지? 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났지만 그 당일날 청와대와 해경 또는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하고 100통이 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통화 내용들은 심지어는 표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 찍어 보내, 뭐 보고해, 어떻게 됐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뚜렷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도 했는데 CN 이사목이가 떠서 촬영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보낸 찍은 영상들을 계속 청와대로 보낸 것은 아니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렇게 100통 이상씩의 통화를 막 수시로 해가면서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영상을 요구를 하고 무슨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그 구조활동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도 저희는 짚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특조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일날 현장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내용들 영상이든 뭐 문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고서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자료들은 공개돼야 한다. 네. 그래야 보고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보고하는 걸 알겠어요.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실히 보면, 알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 청와대가 역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그런 과제 또 증거물이 아닌가 싶어서 좀 특조위에다가 또 제안도 했습니다. 조금만 좀 더 보태면요. 네, 아까 사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전혀 사족이 네. 아니네요. 예. 그 왜 박 변호사 답변하시고 다음 이 차장. 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항소심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일 정장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은 구조 작업에 전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라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돕지 않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지시를 하거나 정보 보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전념을 못하게. 그게 한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이 사람 죄에서 덜어서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시를 내린 예. 측.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를 못하게 하고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고하게 만들었다면 청와대가 네. 그만큼은 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업무 집행 방해네요. 네. 네. 이 항소심과 대법원에 인정된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CN235 얘기를 하신 거는 뭐 저희들 CN235가 어떤 구조고 뭐 영상 어떻게 보는 이건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CN235와 또 다른 비행기 고정익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두 대가 뭘 했는지들을 해경청장이 잘 몰라요. 예. 해경청장이 뭘 했고 누구 지시로 출항했고 뭘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비행기에 구명벌이라든지 이런 구조 장비가 탑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 활동에는 투입이 안 되고 해경청장도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고 떠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했는데 뭘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뭐 진짜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했던 것 아니냐. 거기 근무일지 같은 건 없나요?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네. 뭔가 없진 했었지. 않겠죠. 정부에 하다못해 조그만 자동차 하나 움직여도 일지와 아, 목적을 쓰게 돼 있는 건데 비행기가 떴다면은 몇 시에 이륙해서 어디 상공에서 무슨 일을 수행했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남을 거예요. 파일을 어디로 뭐 이것까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것 자체가 죄가 이상한 거고 예. 아까 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처장 네. 예, 그 이제 처벌 얘기 책임과 처벌 얘기 나오다 이제 대통령 책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책임과 처벌에 관한 것이 3일날 마지막 시간에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 사흘째 마지막 예. 예. 예를 들어서 선정과 교신도 안 시도했고 퇴선 명령도 안 내렸고 선내진입도 안 했다 그래서 1, 2, 3 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 받은 거죠. 거기 이제 재판부가 이런 지시는 꼭 훈련을 안 받아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시였는데 그걸 안 했다. 그게 이제 처벌 사유거든요. 그러면 1, 2, 3 정장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 윗선들 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장과 교신하고 있는지 퇴선 명령을 내는지 선제 진입하고 있는지를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챙기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보고가 안 올라와서 몰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데 지휘 통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고가 안 올라오면 지휘자로서 그것을 왜 보고 안 하는지 챙겼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거는 꼭 보고가 올라와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훈련을 안 받아도 그걸 챙기게 돼 있는 건데 챙기지 네.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보고가 안 올라와서 지시를 안 내렸다. 이 사람들의 말이 성립하려면은 화상이든 영상이든 안 올라와도 보고가 안 오르니까 챙기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영상과 사진에 대한 지시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집요하잖아요. 예. 이것만큼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휘 청와대에서는 그림을 원하신다 이런 얘기도 예. 바로 나왔죠. 다른 않습니까?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고가 안 올라왔으니까 지시를 안 내렸는데 네. 이거는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계속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영상을 줬는데도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챙기고 확인하고 그런 거죠. 아마 특조위에서도 이 지휘 책임이 명확해지는 거죠. 특조위에서도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 얘기만 그냥 그대로 체록을 해놔도. 다음번 향후 특조위의 활동 및 다음번 차기 청문회 그리고 고소고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간추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하나 이상했던 거요. 이것 가지고는 장내에서 그 답변 가지고 막 소란이 일고 너무나 황당했는데 이런 게 공중파나 무슨 나랏돈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데서 중계를 안 했으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승조원이 조타실에서 들고 나왔던 그 검은 물체 에 대한 의혹. 근데 뭐 너무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답변과 그다음에 이 검은 물체는 과연 무엇에 쓰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 좀 한번 잠깐 해보고 싶어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그 일단은 좀 황당했던 게
그 무렵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문제되는 해경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답변으로 그 일관을 했죠. 네.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기억도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명백히 검은 물건을 들어서 그 잡고 있었던 그 펜더라고 하는 데다 올려놓는 장면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처음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도 도저히 이게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 어려웠던지 그 검은 물건은 모자다, 자기 모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모자라고 하기엔 좀 크더라고요. 예. 그냥 그 쓰는 모자가 이게 야구 모자 같은 거거든요. 보통 해경들이 그 선장에서 쓰는 예, 모자가 예. 그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커서 그 사람만 머리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또 막상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이렇게 과연 중요할까 싶긴 한데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계속 은닉과 몰리다 하다못해 그런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니까 도대체 뭐길래 저러나 하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예. 거예요. 숨기니까 중요한 거겠죠. 예. 네. 중요하지 않으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물론 저희도 그 검은 물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 아, 뭐 한간에는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저희들은 뭐 믿진 않고요. 그러나 최소한 무엇인지 확인은 해야죠. 그런데 예상 외였어요. 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 답변을 일관되게 하는지. 사실 그 박상욱 씨가 증언한 내용들은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할 코미디였죠. 목포 소장이 1등을 할지 박상욱 씨가 1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야. 저게 뭐가 있구나. 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청문회의 특성상 묻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답변을 거부할 때는 그저 주의 주거나 꾸지람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이없어도 답답하고 정말 답답해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우리가 시민들을 일했으니 가족분들께서는 어땠을까 싶고요. 또 하나 공용무선망 녹취록 조작 의혹. 이거는 뭐 명백한 팩트가 있는 거고 아, 뭐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중요성이 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에부터도 이런 의혹은 있었어요. 네. 과연 녹취록이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이냐.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이제 이 TRS 공영무선망의 녹취록이 네 가지 버전이 있고 네. 네 가지 버전이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해경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거의 좀 공통되게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9시 27분경에 대부분 승객들이 아직 선내에 있다라고 그 헬기에서 관측한 내용이 이제 아마 TLS 공영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청문회장에서 직접 틀었거든요. 네, 네. 저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녹취록에는 음향 상태가 불량해서 못 적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 변호사도 충분히 들을 수 네, 있었는데 깨끗하게 뭐 저도 들리는 잘 들렸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전파만 됐어도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금 전혀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사와 감사의 결과는 제대로 된 거냐. 부실할 수밖에 없다. 네. 결국은 해경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녹취록에 자기가 만드는 녹취록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안 했겠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수사와 감사가 이뤘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답답한 게 근데 이 TRS 녹취록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다 나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봤긴 봤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네. 박 변호사님 혹시 네. 이 녹취록 조작이 이제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제 정말 사실로 확정이 나면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왜냐면 증거가 검찰이 삼은 증거가 잘못된 건데 문제는 이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네, 재심은 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라고요. 예. 가족분들은 피고인이 아니시죠. 그렇죠. 가족은 원고 상태 아닌가요? 말하자면. 가족분들은 피해자시고. 원고도 피해자고. 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김경일밖에 없습니다. 아, 피123정의 정장.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기반이 재심 수사에 청구?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 2, 3 정장밖에 없는데 어허. 정장이 굳이 그걸 할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구속자와 처벌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아 이건 억울하다, 잘못된 수사다 또는 부실한 증거에 입각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덤터기 썼다 이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하면 받아들일진 몰라도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음성 파일 원본을 받지 않고 녹취록에 의거해서 수사를 했다는 게 저는 음성 파일 원본도 넘겨 받았습니다. 네, 넘겨 받았는데 네. 저희들이 왜 TRS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파일하고 녹취록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게 없어서 녹취록에 기반해서 그냥 수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이거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그 원본에 의거해서 취지 수사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서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보도를 해온 한겨레 21의 정은주 기자 팀원도 있는데 이번에 민주언론상 대상 받기도 했죠. 네. 제가 그 정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점을 통렬히 지적했는데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훨씬 더 제한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국가공권력으로 명예서 제출받은 거지만 네. 정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가 있는 것들을 일일이 발품 팔아서 다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버전을 대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녹취록 이렇게 글자 형태로 돼 있는 거 이것을 복사를 했다면 똑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가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얼마나 초기에 수사를 문제가 있게 했냐면 이것과 소리가 다르면 소리를 일단 위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박 변호사 말씀대로 문서화된 걸로만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됐는데 한겨레 정은주 기자팀에서는 그걸 밝혀낸 거죠. 네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지우거나 덜어내지 않겠느냐.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감추는 게 범인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네. 검사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줄도 알고 아주 못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붓을 쥔 사람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붓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데는 그 붓을 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부실에서 부실 수사.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문제는 TRS 그럼 녹취록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게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뭐 목포의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돌아다니길래 녹취록이 돌아다니길래 나도 그냥 하나 복사해달라서 난 그냥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문회장을 모독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안 돼. 이건 당나라도 아닌, 당나라 군대도 아닌 거죠, 이렇게. 당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식적인 업무일지를, 그건 다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무 책임자 정, 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무원을 가보면. 누가 하게 돼 있고, 이석 씨나 유고 씨에는 누가 맡고, 그런 걸 왜 아무나 이걸 합니까? 더군다나 귀찮은 일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헬기 구조인원 태우고 헬기가 떠나는 거를 서해 상황실에서 불러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있냐 했더니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기가 지적을 받았대요. 그러면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했대요. 상황실에 누군가 한 것 같대요. 그럼 상황실에 누가 했는지 확인해 봤냐 그랬더니 확인 안 했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받아놓고도 그러면 화나잖아요. 어떤 자식이 그랬어? 라고 할 텐데 확인 안 해서 누군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빼도박도 못할 것 같으면 난 아니고 누군가 했는데 확인 안 해서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TRS 녹취록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네. 당장 이 사건이 나자마자 아마 당사자들은 그날의 교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걸로 감사받고 수사받을 거라는 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며칠 안 돼서 대통령이 뭐 해경을 해체하면서까지 하더라도 뭘 다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는 녹취록이 있는데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거가 있어서 나도 하나 달라고 그랬다라는 대답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공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은 지금 성토와 탄식만 할 일이 아니고요. 명확한 하나의 팩트인 거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조사되어야 할 하나의.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누군가 내 아랫사람이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네. TRS 녹취록 작성자.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에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그 문건, 대외 문건 작성자. 네. 그다음에 헬기 돌렸던 이 상황실 책임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밑에 누군가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다 추가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과연 진짜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감사원도 지시를 했으면 지시가 이행됐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은 통상 업무가 조사는 하고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만 이첩하고 알아서 하라고 결과 이행만 하라고 합니다. 되게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조차도 청와대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아, 물론이죠. 하다가. 네. 아니, 근데 얘가 제가 옛날에 이제 주택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치지를 않아서 왜 안 고쳤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고치라는 또 얘기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핑퐁치기 위한 네. 것이지 감사원이 꼭 지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까지 할 수도 있는. 사후 확인까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를 보고받을 의무도 그럼요.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공영무선망 녹취록 조작 의혹. 이것은 명확히 뭐가 드러나 있고 중요한 지점이 숨어있는 비밀의 계곡이고 아까 그 검은 물체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시종일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관상식적으로 댈 수 있을까? 하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례 같고요. 자, 퇴선명령 방송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몇 분의 답변과 발언 도중에서 나왔는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1, 2, 3정 김경일 정장이 수차례 퇴선명령 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허위였죠. 네. 목포서장이 지시한 걸로 밝혀졌죠. 그러면 일개 해경의 목포서장이 뭐 묵묵하게 일하시는 해경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일개라고 해서. 그런데 전체 해경청장의 그 계급 하이어라키로 보면 목포서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 중요한 사안을 허위로 기자회견한 것을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그 김경일 경장은 목포서장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다음날 김석균 해경청장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죠. 해경청장이 예, 내가. 예, 해경청장이 내가 기자회견을 했지. 최상급자인 내가 예, 지시를 했다.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그러나 무슨 기자회견인지는 몰랐다. 내용은 몰랐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무슨 건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모르면서 허락을 하거나 지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다. 아니 세상에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은밀한 거라면 비공개적으로 단 둘만이 알 수 있게 그건 지경이겠죠. 지경. 그렇다고 보면은 목포서장인지 김석균 해견청장인지 정말 해견청장이었다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 사전 기획 의도는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혼자 다 뒤집어 써라 말하자면.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일단 해경이 탈출 명령 네. 퇴선 지시를 안 한 것 자체가 나중에 매우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물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하여튼 짜 맞춰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일지도 다 고쳤죠. 네, 예. 네. 뭐 그게 다 이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크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마침 그날이 그 해경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그날 해경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의 그 해경 압수수색 소식이 다 묻히고 굉장히 그 기자회견 내용으로 도배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국정조사 때는 1, 2, 3정장이 기자회견 한 내용을 사실로 그때는 알았으니까요. 예,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때문에 무사히, 뭐, 해경 입장에서는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갔더니 이제 허위라고 밝혀진 건데, 네. 만약에 그 기자회견이 없었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허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 해경에 대한 수사도 훨씬 더 속도가 빨랐을 거고, 국정조사도 훨씬 더 날카롭게 이루어졌었겠죠. 예. 예. 제가 그 사실 그 인터뷰와 관련된 문건을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건을 보신 분이 있으면 문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꼼꼼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지시해. 기자회견이요? 아니면 누구 인터뷰? 이 1, 2, 3 정장 인터뷰를 하는데 뒷받침이 됐던 1, 2, 3 정장이 만들지 않았던 문건. 네, 소재가 지금 그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죠.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입수한 문건, 압수됐던 문건이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뭐 저도 문건 자체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이제 1, 2, 3 정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모의했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여간 경찰들은 일관되게 1, 2, 3 정장의 발언을 진실로 믿고 있었고 나중에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조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1, 2, 3 정장이 허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퇴사 명령은 있었다라고 믿으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예. 해경은 그러면 1, 2, 3 정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걸 그 인터뷰한 전 또는 후에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지시까지 할 정도면 이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1, 2, 3 정장에게 말하라고 독촉한 것이고 그러면 경찰청장이 1, 2, 3 정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정보 그 자체가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해경청장은 어떤 정보를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9시 30분부터 9시 58분 사이에 중요한 28분 동안 해경은 그 안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세월호에 출동해서 인접해서 진입까지는 안 했지만 배를 이렇게 맞대고 선원을 끌어내린 게 해경 P123정의 김경일 정장 그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승객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퇴선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는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엇갈린 진술을 그 당시 알고 있었냐 하는 문제가 네. 진실을 파헤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아마 이거 여쭤보면은 유경근 위원장께서 가장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다 현장에 계셨죠 세 분은 서화숙 씨는 아마 텔레비전이나 중계 화면으로 보셨을 것 같고 청문회란 어차피 굉장히 제한적인 뭐 수사나 조사가 아니면 물론이고 저쪽이 마음 먹고 작당을 하고 꾸미고 모의를 하고 와서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 위증을 할 망정 현장에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단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기법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청문회가 네. 다 그렇긴 하지만. 독심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특조위의 위원님들 한번 뵐 기회가 생기면 예.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개 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느낀 게 뭐냐면 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던 게 증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책임이 뭐 큰 건 결정적인 건 아닌데 그 질문에도 약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좀 불만이 뭐였냐면 이러이러한 게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기억합니다 아니면 기억 안 하면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예. Yes or no 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결정적인 건 아닌데 예, 예. 이걸 왜 자꾸 기억하십니까? 라고 그럼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10일이 지났어도 세월호 참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은 우리 피해자가 겪은 것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일들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 참사 이후에 600일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해경들이 얼마나 많은 수사와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국정조사에 가서 증언을 했었고, 이 일로, 이 세월호 이 문제 때문에 지난 600일 동안 그 사람들은 항상 여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기자도 쫓아오고 이러면서 잊을 래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을 되뇌이면서 살았던 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 진술과 달라지면 반드시 추궁을 받았을 네.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억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기억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없으면 뭐 사실 확인을 한다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이런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물어봐야죠. 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물어봐야지.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저께는. 이런 사실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장관한테.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물론 밑에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보고를 아무리 안 했다고 그래도 자기가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 보고 안 했으니까 난 몰라. 그럼 책임이 없어. 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것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질문이나 그런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차 추궁하면서 사실 여부를, 그 사람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그 기법들은 조금 없으시죠. 단연간 인터뷰와 취재를 해오셨는데, 단연이 아니고 수십 년간. 서한숙 씨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해경청장이 통화했다 그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저차했는데 그럼 왜 당신은 그걸 안 했느냐, 지시 이행을 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추궁하고 물고 들어지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푹 진실이 나와버립니다. 그 이번에도 청문회 여기서도 나온 게 그 500명 사실은 잠수사 8명만 있는데 500명이 네. 했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뭐 사실은 뭐 잠수사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직접 바닷속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냥 투입된 인력이었다 그러면서 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명백히 내가 거짓말을 만들면 계속 걸려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게끔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궁을 하다가 드러난 게 인정을 한 게 하나 있죠. 그거는 피일리 선정 정장이 이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차례 하다가 계속 그 이해주용 위원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다 하니까 결국에는 확신하긴 모르겠지만 뭐 이 목포 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또 재차 물어봤죠. 어떤 이제 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쪽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늘 국회 청문회를 보잖아요. 요즘 국회 청문회 피로감도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얼기설기 끝났고 세월호 국정조사도 하다 말았죠.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가족들이든 다른 방청객이든 조금 달리 느꼈던 것은 국회 청문회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분 하고 뭐 자기 시간 지나면 마이크 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청문회는 사실 질문자에게 시간이 물론 제한은 있었지만 국회와 비교하면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 주어져서 사실은 질의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하고 질의를 좀 건성으로 준비했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 없이 나온 사람하고는 질문의 강도, 질뿐만 아니라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맞아요. 기회여서 그런 점에서 이번 특조위 청문회가 사실 국회밖에서 하는 청문회는 최초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청문회가 또 어떻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청문회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훈련한 특조위원들이 이제 좀 더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러겠죠. 두 번째 청문회를 하면 국회 청문회가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소로서는 국회가 역시 좋았던 아니 물론 이제 특조위는 국회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청문회 권한도 뺏겼는데 네. 니들한테 장소를 빌려줄 수는 없다. 그건 정말 국회가 편협한 거고. 장소를 안 거죠. 왜냐면 국회에서 했어야지 국회 방송인이 뭐니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방송 시설이 얼마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하고 대통령한테 2억 원 가까이 연봉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죠. 아주 현명한 정부를 구성해달라고 대통령을 뽑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한 정말 판단 착오인지 뭐 아니면 고의인지 그런 여부는 뭐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뭐 못했다고 계속 그들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무능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무능했느냐를 이거를 지금 밝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그 KTV라고 정책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뭐 24시간 계속 틀어놓는데 요즘 굉장히 한가한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생중계를 안 합니까? 예, 제가 사회자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서화석 언론인님. 네. 예, 뭐. 에, 왜 국회 밖에서 뭐 명동 YWCA 회관에서 했느냐. 장소도 우선 두 가지가 있겠죠. 세월호 특조위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행정부 기구입니다. 네. 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볼 때는 너희는 우리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잖아. 그래서 국회 시설을 우리가 꼭 해줘야겠니라는 굉장히 소인배 같은 것을 일단 하나 지적은 하고 싶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라고 있는 게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작년과 같은 열정과 유민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에 우 달려가서 동조 단식 농성을 할 때의 열정 그거라면 당연히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열리게라도 도와줬어야죠. 제1야당 정의당 이런 데들이.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뭐 하고 있었나요? 그 바로 전날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선거구 획정 못해가지고 자기 코들이 석자고 그러니까 세월호 특위는 솔직히 말하면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국회 TV로 하여금 중계하고 문화관광 뭐 미술 뭐더라 이름이 복잡해. 정책 방송이요? KTV? 아니 그 뭐 미방인지 뭔가에서는 예. KBS 같은 데다가 공문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중계를 하시라. 응? 그걸 왜 세월호 특조위가 가서 구걸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뽑아내라고 했는데 직무 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소인배 여야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제 할 일 안 하고 자기들 정신 팔려서 그만 국회 밖에 저기 나가서 했는데 지금 우리 이태호 처장 말씀은 그래서 얻은 소득도 있다는 거고 어쨌거나 어디서 한 것보다 아니요 장소 때문에 얻은 소득이 아니라 네. 시간 제약이 없이 하는 청문회 시스템 자체가 달랐다 룰이 네, 달랐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국회 같은 좋은 시설에서 네. 정말로 달라진 방식으로 청문을 그렇지. 했다면 기존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회보다 훨씬 더 비교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예. 국회가 욕먹을 건 아니고 행정부가 우선 먼저 잘못한 것이죠. 네. 이 청문회 지금 이 얘기 관련을 해서 예. 좀 이렇게 보셨던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한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청문회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아마 기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겠죠. 장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사실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정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을 잘 채워왔는데 그러나 이제 놓치면 안 될 부분은 여전히 청문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조사 방법이죠. 예, 조사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하고 또는 그 뭐라고 관심을 모을 수도 있고 또 그 증인 내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그런 힘들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땐 조사 수단이다. 이건 수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세요. 또 여전히 모르세요. 그냥 책임 회피하고 아이 참 똑같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하는 수사 그 방도 아니고요. 결국 그게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모르쇠를 하고 책임 회피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고 무슨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는지를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네. 야
저 사람들이 모른다. 보면 알거든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억을 못해서 답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건 보면 알거든요. 아, 유유언쟁은 네. 꽤 구분이 되든가요? 아니, 그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답변을 통해서 아, 저 뒤에 뭐가 있구나 아니면 무슨 의도로 모른다고 하는 거구나. 이번에 재밌는 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들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하고 막 소극적으로 다 하고 막 변명만 하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질문이 하나 있죠. 뭐였죠? 이 증인들이. 그것은 아까 나왔던 청와대와 관련된 질문. 아. 청와대에 대한 보고 여기 나왔을 때 해경청장 김석균 전 청장은 몸을 앞으로 빼면서 나이가 가까이 되고 목소리를 높여서 답을 했습니다. 구조활동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아, 기억나요? 예, 그죠? 항상 이렇게 붙이고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기억 안 난다고 회피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관련된 질문만 나오니까 몸을 앞으로 내밀고 목소리 높여서 눈에 힘을 주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음 청문회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좀 흡족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저도 좀 짧게 좀. 네. 아니,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청문회가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거의 생중계가 다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청문회를 가리켜서 학교였다. 미국 사람들에 대한 학교였다. 민주주의가 뭐고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깨달은 바가 또 제도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그 워터게이트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을 일컬었던 말이었거든요.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서하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라는 게 이제 그 이 세월호 문제도 하나의 굉장한 정책적 문제인데다가 청문회라는 게 단순히 조사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따지지 말고 좀 중계도 좀 하고 언론들도 보도도 좀 하고 예.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워터게이트 나왔으니까 저도 좀 첨부하고 싶은데요. 닉슨 대통령이 보통 그 정적을 도청한 행위 때문에 탄핵이 되고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를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든요. 예, 탄핵 사유가 그거였죠. 예. 예. 사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도 청문회에서 조사도 하지만 청문회에서 은폐하거나 위증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그냥 위원회나 회의에서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과 청문회가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작할 때 해수부 문건도 얘기했지만 해수부 문건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범위를 대통령이 뭘 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숨겨라, 조사 못하게 해라, 조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행동 지침을 누가 내렸는지는 지금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중하게 조사되어야 된다. 적어도 워터게이트의 사례를 본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뭐 했느냐가 여론화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뭐 했는지도 중요하고 거기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면 7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죄로 처벌돼야 된다는 것이죠. 닉슨이 했던 두 가지 실패를 저 전처를 다 되밟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해수부 문건을 보면 이건 해수부에 있는 직원이 쓸 수 없는 글이거든요. 예. 그거는 분명히 청와대가 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9.11 청문회를 흔히 거론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의회 청문회를 진행했고 당시 부시 대통령, 뭐 칼라이스 안보보좌관 등등등 합참의장, 국방장관 다 불러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어요. 세월호는
기본적으로는 사고에서 시작한 건 맞죠. 침몰 사고라는 건 살려내지 못해서 대참사, 그다음에 정치적 사건으로 됐고 거기에는 프레임도 작용을 했지만 9.11 테러라는 거는 자기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마치 가미카제 식으로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렇게 꽝 박은 거 아닙니까? 준전쟁 행위인데 왜 저걸 갖고 청문회를 하지? 뭘 따지겠다는 건지 처음엔 좀 이상했잖아요. 범인은 정해져 있고 다 대부분 죽었고 그랬는데 많은 걸 밝혔지 않습니까? 글 쓰시고 항상 독자나 청자들에게 경종을 주고 계시는 서화숙 언론인 입장에서 근데 앞에 늘 수식어가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자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 9.11 미국 의회 청문회와 네. 지금 우리 세월호 청문회 지금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꼭 그거와 비교하기에는 한국의 비견. 그 의회의 수준이 워낙 이제 낮을 뿐 아니라 예. 정치 수준이 사실 저희가 그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1988년에 있었던 그 오공 청문회, 오공 비리 청문회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그때 뭐 그때도 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정주영 씨도 그러고 뭐 전두환 씨도 그러고 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그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궁에 들어가면서 그 굉장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 비루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분하고 공분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 그 성장 수준 정도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1988년보다도 저는 퇴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박영현 기자가 그 칼럼으로 써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사건을 세월호에 많이들 저도 이제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흑인 청년이 백인 그 양아치 길거리 양아치들한테 구타당해서 죽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갖다가 인종차별적으로 그냥 은폐해 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나중에 뒤집혀져가지고 진상을 밝혀가지고 책임, 경찰의 책임 소재까지, 은폐하려던 경찰의 책임 소재까지 다 물기에 이게 17년이 걸렸나? 그렇다 그래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93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 때 터진 사건입니다. 그러고는 사건이 뒤덮었는데 97년 3월에 경찰이 다시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97년 5월인가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분위기, 시민들의 분위기, 성숙도가 달라지니까 경찰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97년 12월에 수사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당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미 다 재판이 끝난 것까지 다시 뒤집어가지고 인권 침해에는 그런 게 없다.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까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묻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왜 구조 못했느냐. 천안함 사건. 계속 에어포켓만 얘기하면서 시간 끌다가 나중엔 결국엔 아무도 못 구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그 4월 16일자에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격주로 칼럼을 쓰는데. 당일날? 네, 당일날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6시 반 마감하는 칼럼에 이제 구조하지 못했다로 이미 결론을 내려서 나갔더니 예. 저희 편집국장이 아, 왜 지금 살 에어포켓도 있고 다 살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무 위험한 결론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때를 이게 똑같다 재판이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게 계속 변명이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다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세월호에 대해서 밝혀지는 거는 사실 작년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뿐이지 전체 얼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천안함 때 왜 그렇게 됐느냐만 정확히 밝혔으면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천안함 때문에 통영함을 만들었잖아요. 예. 구조함을 만들어 놓고는 1590억을 썼나요? 그래 놓고 이번에 투입한다 그래 놓고 제대로 투입도 안 되고 결국엔 그게 깡통 고철배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이것 그나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진상 규명해라 규명해라 하니까 통영함이 깡통배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국방 비리 관련 사슬. 비리 막 방산 비리가 막 다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이런 그 불인내 나는 부분들을 다 털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가 되고 똑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못합니다. 어느 나라나 영국 같은 우리보다는 정치가 의회 정치가 엄청 발전한 나라도 정당이 바뀌면서야 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진상이 이 정치 구도에서는 진상이 과연 밝혀질 것인가 그런 회의가 참 많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겠느냐? 예, 진상 규명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규명된 거죠. 진상에 입각해서 처벌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벌까지 가지도 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최종적으로 가족들이 지금 숨이 일관하게 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미국 9.11 조사위원회가 뭐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시사점이 많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테러를 당한 건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왜 사전에 정보 실패했냐. 예. 너 혹시 CIA가 그 정보 실패를 했는데 보니까 CIA가 예전에 알카에다도 도운 것도 같기도 하고 대통령 일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문도 있고 하니 우리가 왜 정보 실패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초당파적으로 꾸렸거든요. 그래서 전직 현직 대통령을 불러냈는데 물론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네. 다음에 정부, 국회, 민간처럼 세 차례나 조사위원회를 했고 여기도 청문회 해가지고 간 나와토 총리 불러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하여간 그 원전 사고 수습해야 되는 그 와중에도 결국 불러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 세월호 문제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9.11 위원회의 맹점으로 되는 게 그겁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랬죠. 청문했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것을 많이 못했다는 건데 지금 세월호가 지금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620일 만에 예, 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청문회도 기억 안 납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시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유경근 집행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사흘간 쭉 보시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셨고 이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속 시원히 뭐 사실 뚫리지 않은 점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뭐 예. 모르쇠로 작정하고 모르쇠로 나온 게 어떻게 우리가 가서 뭐 굴박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꼭 다루어줬으면 좀 비중을 두어서 여러 사람이 팀 플레이를 해서라도 이 점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슈화 시켰으면 그런데 좀 덜 그랬다 그렇게 아쉬운 분야나 네. 질문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룬 주제는 매우 협소하죠. 그렇죠. 처음에 물론 정해놨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네. 뭐 이 외에도 선체 인양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물어볼 게 상당히 많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뭐 정보 공개 이런 문제가 가지고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것이 이 중에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특히 이제 그 상황 파악 안 하고 저 퇴선 명령 안 하면서 구조 안 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번 청문회 보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사실 99%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답답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청문회의 의미가 뭐냐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청문회에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때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뭘 잘못했지. 인정해. 못해. 이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상, 아,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청문회 또는 진상조사는, 너희들이 이렇게 아는 게 맞는데 왜 그걸 안 했어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저희는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드러난 현상이에요. 드러난 현상이고 그 드러난 현상에 따라서 304명이 희생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어느 누구도 설명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또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매우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고 마치 신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아주 좋은 신부, 성직자로 포장을 해주지만 그 사람에게 네가 왜 가난한지 한번 살펴보자 얘기 끝내는 순간 빨갱이라고 사회가 몰아붙이듯이 드러난 현상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런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은 다음 청문회 또는 뭐 특검 네. 또는 이후에 계속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좀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잠깐 보충 질문하고 바로 끊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족, 그러니까 유가족분, 유가족이란 말 쓰기 좀 싫은데 세월호 가족분들은 자 결국에는 납득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승객들이, 우리 가족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좋아. 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건 다 그러겠는데 어쨌거나 이러이러해서 그 다음 일이 생겼고 그 결과로 뭐가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자, 그럼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 납득을 해야 그 다음 행위가 가능한 거. 그렇죠. 수긍 납득. 예. 근데 청문회건 수사건 특검이건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먼 얘기를 미리 꺼낸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항상 이미 답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받죠. 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납득할 거냐? 도대체 뭘 갖다 안겨줘야 너희들이 납득을 할 거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았었죠. 그 답은 저희가 이미 한참 반복해서 드렸는데. 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서 누가 뒤에서 뭘 지시를 했고, 무슨 의도가 있었고, 원래 뭘 하려고 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 여기 와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발하고 납득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단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원했던 이유가 여기서 대통령을 데려다 조사를 시켜라고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 다른 거 없어요. 이 특별법과 특별조사기구를 통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제대로 조사했구나. 결론이 뭐가 됐든 네. 이건 누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조사를 하겠어. 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그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무언 납득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네.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네. 납득 여부가 그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의 투명성과 수긍성만 확보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득하겠다. 그럼요. 그런데 예. 이런 문답이 저는 굉장히 옆에서 듣기에 불편한 게 자칫 뭐 그런 의도가 이강윤 진행자에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마치 세월호 유족의 문제인 것처럼 자칫 이렇게 협소해질 좁게 치환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부가 문제이기도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잘 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 제가 뭐 특강 다니면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유족 이 비극을 당한 유족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확률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안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자기의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 사회가 더 잘 되게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도록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유족들이 납득해야 되고 유족들이 이해해야 되고 사실 유족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라면 예스지만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요. 자꾸 유족들의 문제로 협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저쪽에 정부 쪽의 프레임이죠. 당연히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적으로 네. 동의하고. 근데 요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요. 유가족, 네, 예, 유가족들이 예, 많은 정보와 중요한 축이기 예, 예.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유가족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유가족들이 납득을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전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가장 설득 등하기 어려운 사람이 유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소하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과정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국민들도 전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유가족과 네. 그리고 뭐 국민이 아까 기본적으로 크게 그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이 똑같은 참사를 또 겪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네. 공교롭게 저희 가족 중에는 마우나 리우트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겪은 엄마가 있습니다. 무슨 참? 예, 마우나 리우트 있죠. 그 대학생들 경주 예. 마우나 오션 리조트 예예. 예. 거기서 자식을 잃고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무능함, 그냥 방만함,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지 못하면 뭐 겉으로 허수의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세월호는 적폐 때문에 침몰했고 구해내지 못했다고들 사고 직후에 대통령부터 언급했고 그게 한동안의 풍조처럼 당연한 것처럼 됐는데 요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쳐서 이번 청문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그 적폐 때문에 진상규명에 장애를 입고 있거나 실패, 아직은 뭐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외부 세력 게임론, 우리 아까 문건 얘기했을 때 네. 외부 세력이 특조위원들이나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그 외부 세력이 사실은 거기서 거론하는 게 가족하고 국민들이거든요. 네. 이게 외부 세력론이라는 거에 대해 지금 교육연구원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셈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싸워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폭력이라든가 무장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인도적 참사 이후에 정의를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네. 문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피해자 중심 그다음에 두 번째 진실에 관한 권리거든요. 근데 진실에 관한 권리라는 게 그냥 진실을 알 권리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권리에 보면 진실이 안 알려질 경우에 진실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진실을 알려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연대할 권리. 가족들로 말하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하고 조사가 방해되면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거에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권력에 따른 권력에 대해서 정치투쟁도 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인 거고 그게 국민의 권리인 거죠. 근데 지금 특히 뭐 일부 언론이라든가 그 여당 의원이라든가 이러면 가족들은 상처 입고 피해 당했으니까 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여간 검찰이 수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정치 행위야 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것은 권리고 그 밖의 것은 가외의 활동인 것처럼 뭔가 불순한 것처럼 네, 하는데 네. 정작 중요한 건 아까 과정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해서 연대할 권리가 가족에게 있다. 그래서 이 청문회와 그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연대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연대를 불순한 유족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던데. 그리고 이게 사실 유족들의 문제와 이렇게 국민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려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네. 이게 국가의 문제라고 먼저 인정한 게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럼요. 예, 예. 자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을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외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 다 국민이 다 내부 세력이. 아 여기는 두 국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내부 국민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여 분 지나면 딱 2시간이 됩니다. 짧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몇 가지 망외의 소득이 있었죠. 막 추궁 끝에 얻어낸 것도 있었고
요지부동 일관되게 뭘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거다라는 것도 있는데, 새롭게 밝혀진 것이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건 간에 다음번 청문회 때, 그리고 청문회가 아닌 뭐 강제권을 가진 수사나 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꼭 불러야겠다. 요번에 나왔던 증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충 좀 윤곽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어느 그룹이나 어느 무더기라거나.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그때서부터 하시죠. 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것은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특조위 여당 의원들이 벌인 작태,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문건 때문에라도 이런 꼭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청문회가 가족들이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가 성역 없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특조위가 보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실없는 얘기를 하고 가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건 간에 대통령을 나오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네. 뭐 저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특조위의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후에 그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와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사를 겪었다면 국민들 중에 누구라도 진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길 원한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걸 응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 괜히 그런 거 준용해가지고 그 근거 없이 못 나가겠다. 통치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조사지 않습니까? 조사니까? 예, 수사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예,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네, 뭐 앞에 뭐 다들 말씀 잘 해주셔서 뭐 당연히 성역 없이 조사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특히 굉장히 이 커다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네. 아주 작은 것에서 틀리는 것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 수사는 음성 과연 파일에 의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검찰 그 수사의 핵심 지휘부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그 청문회에서 드러난 다 균열이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네. 정부의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씩 다시 추궁해 들어가는 작업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나와야죠. 국정원. 예. 국정원. 흔히 말하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 때문입니까?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이미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에서 강혜성 선원 유일하게 그 사법 처리 받지 않은 이제 선원이 이제 강혜성이신데요. 네. 그 사람이 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국정원의 소유도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네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고 관리를 했고 뭔가를 한 것들 증언을 했는데 물론 이런 대형 선박이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은 마치 이 청와대에도 성역 없는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기관은 그 내부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지 않는 한 이거는 아마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은 나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있는데 네. 말씀드려드릴까요? 네. 사실 CN235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배는 국가위기관리실에 동원하는 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갑자기 이게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관 고장이나 이 조타 미숙인지 테러에 의한 것인지 아마 전 안 보기고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초기부터 모니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날 당일 그 해역 인근에서 쌍용작전이라는 한미 해군 훈련이 있었어요.
쌍용 작전을 동해로 올라가고 서해로 올라가서 두룡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해서 쌍용 작전이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 청문회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래서 해군이 꼭 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은 자기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이 배의 성격 때문이라도 국가안보실은 이걸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나와서 당일날 뭐 했는지. 위기 상황에는 국가가 징발하는 그 대상인 배이니까. 예,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 너무나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의회의 소득과 이런 것 거두었지만 다음번 청문회는 이거보다 좀 더 한 발 나가야겠으니까 이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거 해보자 그냥 개선점이라고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청문회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다고 만족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지 알겠네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말의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이기 때문이죠. 조사 권한, 아무리 강력해도 청문회는 조사 권한밖에 안 되거든요. 네. 토끼가 아무리 세도 호랑이 못 이기듯이 예.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 또 특별조사위원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게 분명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던 것이 왜인지 그 이유를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바라기는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원하지만 만일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두 번째 특별법, 세 번째 특별법 또 특조위 또 만들어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때에는 이번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거울 삼아서 그때는 반드시 수사권 따내야죠.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다음 횟수 관계없이 청문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준비가 되고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하면서 좀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뭘 더 알고 싶어서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 네, 뭐 청문회나 이 조사위원회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그 여건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문회 자체에 바라는 것보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두 번째 청문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른다는 답변, 기억이 안 나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답변을 좀 뚫을 수 있게 철저한 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청문회는 사실상 준비할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투입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과 압박이 지금부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네 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증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더 커질 것이고 당연하죠. 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에서도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처장께서는 예, 저는 네, 사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도 기관 보고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여당이 정부가 해온 걸로 볼 때 이게 이제 약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청문회가 되면 어떠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청문회,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도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통과시켜버린 정부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서 사실 내년 6개월이면 조사가 끝나도록 해버린 이 말도 안 되는 특별법 개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중간에 끝났던 국정조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우리가 그래 예의는 차렸으니 이제 접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론과 가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압력, 단결된 힘 이런 것들이 증인들을 좀 위축시키고 그런 말씀 인상적인 한 말씀만 좀 더 네. 질문 짧게 드리겠는데요. 길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신 게 이번 청문회 관련을 해서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상파 방송들이 생중계를 안 했다. 많이 분개를 하셨죠. 그리고 언론인의 사명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압력을 이겨내야 되고 뭐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물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왜 안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겁니다. 예, 생중계를 해도 되는데 안 한 게 아니고요. 생중계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그럼 왜 생중계를 하면 안 되느냐.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을 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국민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청와대가 됐든 여당이 됐든 뭐 해수부가 됐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방향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도 통제를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 국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무서워하는구나라는 거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치명타로 다가오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 안 것들을 자신들의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행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가장 무서운 것은 냉소입니다. 냉소.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 페북에도 고르셨지만 너무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못 보겠어 꺼버렸어 라고 하시는데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보고 기가 막혀서 꺼버리도록.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켜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또 의견 개진하고 그 여론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이 막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막아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막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예, 끝까지 좀 같이 이 여론을 모으는데 여론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알겠습니다. 절박한 호소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이 토론회가 7시 반에 시작했고요. 6시쯤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안전사회소위원장하고 따로 한 5분쯤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사실 특조위 분도 한 분 오시는 게 이렇게 모든 게 맞으니까 할 수 없어서 모시지는 못해서 따로 했는데 이번 1차는 돈도 예산도 깎이고 사람도 막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특조위에 함께 겹쳐가지고 너무 눈꽃 뜰 새 없는 사이에 준비했던 그래서 매우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과드린다. 그거에 견주면 그래도 몇 가지 것을 많이 얻어내 주신 거다. 멤버들께서 그 좀 고마워했고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건데 주제를 요번처럼 한정할 건지 좀 더 넓힐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질문 아까 지금 유 위원장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냉소를 유발하는 그런 것을 확 줄이는 기술적인 방안도 자기들도 고민을 그리고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번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딱 2시간 4분 아마 한국 생방송 토론회 역사상
패널들이 집단으로 늦게 지각하셔가지고 반쪽짜리를 시작한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생생한 말씀들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할 텐데요. 지켜보신 이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숙제와 그다음에 희망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남겼던 세월호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처럼 사고가 아니라 준전쟁, 전시상태였던 미국 9.11 사태 후에 열린 미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백악관의 대테러 조정관 리처드 클럭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참사 발생 원인을 국민들께 납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부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실패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모든 사실들이 규명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이후에 영화와 책에도 인용되는 등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규명과 납득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월호가 지금 침몰해 있는 곳은 차지찬 진도 앞바다가 아니라 그보다 깊고 차가운 우리 마음속 심연 어디쯤은 아닐까요? 세월호는 400여 승객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 바로 그 자체일 겁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